형 피부가 저게 좀 아 씹성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비 떡칠 안 했어요. 전 그런 짓 안 해요. 네. 저는 남성성이 거세당한 그런 남자가 아니에요. 예. 저 영포티도 아니고요. 예. MZ도 아니고요. 상남자 라인이에요. 비비 안 발랐어. 뭘 자꾸 비비를 발랐대.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죠? 억울한 거. 코트야. 형 왜 왔어? 아 일단은 여러분 내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오늘 오시는 게스트분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라서 오히려 좋다. 너무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진 보고 누군지 맞춰보세요.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예.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모르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예. 자, 일단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희 집에 지금 와 계시거든요. 네,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은 뭔 방송이냐 대체. 너 야옹이 때부터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해 주고 뭘 하겠다 이런 걸 안 하냐. 내가 진짜 느꼈어요. 예. 랄프가 이게 사실 이 방송은 이틀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랄프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공지 안 올리세요? 냅둬. 왜냐? 사람들은 뭔가 줄 것처럼 하면서 안 주면 뺏긴 기분이 들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주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것처럼 공지도 뭐 또 그냥 아예 안 남기고 그냥 예 그렇게 그냥 좀 깜짝 좀 이렇게 느낌으로 예 방송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 예, 뭐 하겠다 입만 털면은 여러분들 기대치만 높아지니까 그런 거고. 자 오늘 방송은 사실 이틀 전에 이제 좀 그 계획을 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번 달에 뭔가 좀 새로운 좀 뭔가 방송을 좀 해보고 싶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뭐냐면은 바로 시골 방송입니다. 예, 제가 시골 방송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시골 방송을 하는데 그 시골 방송의 그 저 멤버 중에 한 분이세요. 예, 신청자 중에 한 분이시고 일단 시골을 이번 주에 계획을 하고 일단 뭐 좀 구성을 했어요. 했고 조금 아쉬운 건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분이라는 게 좀 아쉽고요. 근데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죠. 방송을 재밌게 하면 솔직히 여러분 야옹이가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그 위치나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다. 예, 네, 그래서 좀 시골 방송을 기획을 할 때 하기 전에 좀 면도 트고 할 겸 이렇게 해서 좀 예 불렀어요. 불렀고 담배 한 대만 싹 피고 그러고 나서 예 소개도 시켜드리고 예 좀 토크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제가 이제 휴방이잖아요 화요일.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방송을 안 해요. 예, 안 할 거고요. 금요일 정도나 목요일 정도 하루 쉴 거예요. 예, 빵꾸난 곳은 또 메꿔야겠죠. 아 왜냐뇨? 그렇게 해야죠. 예. 나 그리고 바이크 협찬 들어왔어. 바이크 협찬 들어왔는데 500cc짜리 네이키드 바이크 SS 돼지개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바이크 협찬 들어와가지고 공짜로 바이크를 한 3-4개월 정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보조 바이크가 살다 이런 일이 오네. 예, 유튜브 그 박모혁 TV라는 곳에서 그 저 뭐냐 바이크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있어요. 네. 오늘 그냥 앉아보기만 하고 왔는데, 오, 좋더라고. 그러니까 시내 볼볼이용으로 좀 타고 다닐 만한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생긴 게,
그 약간 터미네이터가 타고 다니는 그런 바이크 같은 느낌? 살짝 클래식 바이크 같은 느낌이 드는 네이키드 바이크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가 그거를 좀 타고 시승기 같은 거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리면 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좀 바이크가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요청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 나는 바이크가 이제 꿈으로 하나 생기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쥐어 짜도 160 이상 안 나가. 예. 그게 좀 아쉽다. 딱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저 뽈뽈용이야. 전기 바이크 아니고. 예. 사랑합니다 형님. 아 고맙습니다. 부상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저 예 그 냐옹이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 예, 야 언제 한번 좀 저 뭐야 밥이나 좀 먹자. 어, 예, 좀 고맙더라고. 사실상 진짜 되게 좋아해 주신 거 되게 호감이어갖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 호감이어갖고 내영이한테 한번 연락해서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하면서 아, 존먹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기지 방송도 좀 하루 이제 저 내가 24시 방송을 이번 달 내에 한번 또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도 좀 하고 빌드업 좀 할 겸 근데 엄청 바쁘대 지금 집에서 자택에서 그 3D 뭐 깎고 그거 하는 거를 엄청 빡세게 하고 있나 봐. 그러고 나서 이제 홍대로 이사 갈 거래. 어, 타투 그런 거 하려고. 타투 원래 본업이 그거잖아. 라이프 문 좀 열어 줘. 가면 피고 그다음에 게스트분 이제 부를게요, 여러분들. 아니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일찍 왔네, 게스트분이. 원래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는 게 아니죠. 원래 약속 시간에 일찍 아 이건 내가 물어볼게 오면은. 어. 이건 도리예요, 도리. 아니 아니야. 난 부담스러워. 예. 아니. 매너. 아니. 어. 아니야. 매너 아니야. 내가 애초에 늦게 불렀죠. 예, 12시까지 오시라고. 왜냐면은 11시에 오면은 정신없어. 이제 오프닝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도 좀 하다가 소통이라도 좀 하다가 그러고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예. 이제 그 시골 방송에서 이제 장소 섭외만 하면 끝나요. 날짜 잡는 거랑. 예. 금요일 아니면 일요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이 성지합 창단 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 토요일은 빼고 해야죠. 나는 시골 방송이 좀 해보고 싶었어.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라서 그냥 어, 하는 거지. 뭐 다른 거 없어요. 예. 방송을 또 할 게 많고 다양하게 가져가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아, 그럼요. 장 보고 가서 뭐 소뚜껑 삼겹살 해 먹고 장작도 패고 뭐 이거저거 하다가 이제 저녁 되면 수먹방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게스트분 나와주세요. 당장 나와주세요. 당장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자를 아, 다른 음식이 돼가지고.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네. 여러분 카메라 좀 저기 좀 해줘. 카메라가 아예 있구나. 네, 여기 있어요. 예. 채팅창은 아예 있구나.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일단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주희우이고요. 저는 네. 음악 방송 바이올린 하는 친구입니다. 바이올린 하나도 안 키던데요? 최근 방송. 저요? 네, 봤는데. 아, 근데 이게 누가 신청을 요즘 안 해줘가지고. 아, 본인은 바이올린을 에이, 꺼내고 싶은데? 네,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 연세대 나오셨어요? 네. 그 사진은, 이제, 사진으로는 이제 아는 분이 없었고, 얼굴 딱 나오니까 이제 아시네. 아, 현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피아. 본인도 귀엽게 생긴 거 아시나요? 저요? 귀엽게 생겼단 말 많이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쁘네. 좀 이쁜 건 아니고 좀 귀엽네. 이렇게. 예? 이쁜 건 아니고 좀 귀엽다. 아, 귀엽다? 아니, 그래요. 아니, 근데 저 그 300개를 쏴야만 바이올린을 키시잖아요, 그죠? 그쵸. 예. 그럼 그거를 300개를 안 쏴줘요? 저는 시청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니, 근데 네. 제가 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 진짜 의학 죽이는 게 아니라, 예. 그게 약간 좀 팬들이 짓궂은 성향인지 그걸 여쭤보고 근데, 싶어서 맞아요.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오른쪽 위로 보내죠. 짓궂고 좀. 그때처럼 딱 그 구도를 이렇게 좀 가까이 좀 오시겠어요? 예. 의자 끄트머리에 앉아 있으니까 되게 좀 꼴받네요. 예. 의자 편한 거 드렸는데. 아,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63. 아, 63. 발이 뜨시는 발이 뜨시네. 올려놨어요. 아, 그래. 채팅창 여기로 봐주시면. 아니, 그때처럼 딱 그게 낫지 않아? 이렇게 딱 가운데다 놓고 그때 그 저 내용이랑 했던 것처럼. 여기 있지 않았어요, 채팅? 응? 여기 고대빵이 아니야, 가운데 놔뒀었어 그때. 자, 그 채팅창을 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해놓고 딱 사이에 딱 경계 이렇게 딱 놓고 예. 조금만 더 이쪽으로 예. 예. 코트야 앞니 벌어지신 건가요? 저요? 저 이 이쁜데? 예? 이 예쁜데? 아, 저 이 교정 한 건데. 아, 교정했어요? 네. 예. 아니 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8. 아, 28이에요? 아니 목소리가 되게 근데 좀 성숙하시네. 좀 허스키하죠. 목소리 노래도 때문에. 부르세요? 아, 노래는 잘 못해. 근데 잘하고 싶은데 노래를 좀 제가 부르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목소리가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 태생. 아, 원래. 웃는 거 왜 이렇게 이쁘노? 그 시골 방송을 이제 좀 기획을 해서 네. 그 이제 좀 어떻게 같이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 그래서 맞아요. 예 오시게 됐어요 여러분들. 예, 오늘은 바이올린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왔죠. 예, 오늘 바이올린 그 키는 거 몇 개로 갈까요? 천 개로 가는 거 어때요? 천 개? 좋죠. 예. 약간 예. 가치 있어 보이게. 예, 예. 그럼 이따가 그러면은 예, 이제 자막으로 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바이올린 키는 거 다 천 개로 네, 가는 걸로 할게요. 오늘 못 킬 수도 있어요. 아, 막 윤보미님 닮으셨네. 뭐 윤보미? 윤보미님 그 에이핑크 윤보미님 있잖아요. 네, 윤보미 예. 좀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뭔가 약속 잡으면 되게 일찍 오세요? 매너가 되게 좋으시네. 확실히 배우신 분이라 그런지. 네, 저는 좀 불안해가지고. 아, 저 화장실 똥 싸고 있었는데 그 이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벨 누르면은 다 울려요. 화장실에서도 울리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혹시 똥 싸고 있는데 벨이 울리길래 몇 시야? 11시 20분 딱 됐는데 그때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분명히 오늘 카톡으로 12시쯤 와달라고 했는데 예. 네, 근데 빨리 와도 대부분 막 대기하고 있는 시간 대기 다 하라고 이렇게 대기하면서 텐션 개 떨어지지 않나? 나는 좀 아니요. 약간 그런 것 같던데. 저는 그 기다리는 거 약간 익숙해가지고 연세대 나왔는데 시간 약속 안 지킬 리가. 아, 배우신 분이라 좀 다르네. 그래. 아, 그럼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조금 넘으셨고. 그러면 뭐 하시다가 이제 이 인터넷 방송계로 오신 거예요? 원래 좀 한 20살부터 막 좀 보긴 했었거든요. 아, 인방을? 좋아하던 좀 BJ가 있었어가지고. 누구야?
그만뒀어요. 아, 관뒀어요? 어렸을 때 봤던 그 BJ를 보면서 이제 한켠에는 바이올린을 하지만 한켠에는 약간 좀 그 BJ에 대한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구나. 아니, 그건 아닌데. 예. 될 생각은 없었는데 약간 관종기는 있긴 있었거든요. 관심 받는 거 좋아하니까. 네, 관심 받는 건 좋아하는데 뭐 인터넷 방송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일반인 게스트로 태아 오빠 방송 나갔었거든요. 아, 예전에요? 옛날에. 오. 첫 시작이. 근데 그때 언제예요, 그때가? 그때 21년. 21년 재작년이네. 네. 21년. 재작년에 나가서 뭐 했어요? 술 마셨어요? 술 마셨어요. 술 많이 먹고. 근데 그때는 약간 저 같은 캐릭터가 없었어가지고 좀 반응이 좋았어요. 본인 같은 좋았어. 캐릭터가 뭐예요? 저요? 예. 근데 그 캐릭터를 그러니까 좀 있긴 했는데 아, 그러니까 본인의 캐릭터는 약간 나 같은 캐릭터가 없었다라는 거는 물론 아프리카에서 이제 게스트 방송, 여자 게스트 방송 워낙 많이 하니까 이쁜 여자들도 많고 하지만 거기에다 지덕체라고 이제 그 지를 갖춘 여자는 사실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닌데. 연세대 나왔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럼 그게 아니면 뭐예요? 아, 연세대도 있긴 한데. 그 말이 맞지. 좀 지성을 겸비했네. 아니 저 좀 어리버리해요. 어리버리해요? 약간. 그래요. 아, 그래, 뭐, 저, 아무튼 그래서, 그, 이번 주에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그건 너무 스토리도 없고, 몰입감 떨어질 것 같아갖고, 내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공식 방송에서 한번 이제 뵀었는데, 그때 이후로 뭐, 이렇게 전혀 뭐, 아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오늘. 기억하시네요? 그때? 말씀해 주셔갖고 알았어요. 아, 기억 못했어요? 네. 아, 그 제가 막 술자 그 아미소 뒤풀이 때 막 술도 되게 따라달라고 이렇게 막 말도 시켰었는데. 아, 그랬어요? 응.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랬구나. 제가 그때는요. 네.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아니었어요. 에이, 아무 사이 아니었을 때였어요. 아, 그때요? 네. 아, 그때는 이제 뒷결을 하고 있었겠죠. 공개를 안 하고 사귀고 있었겠죠. 예. 네. 아닌데. 제가 그러니까 그 아미소 MC로 이제 투입이 되기 전에 그 전부터 이렇게 좀 사귀고 있었어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사귀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 다른 여자를 좀 돌보듯이 좀 보는 그런 타입이라서. 예. 몰랐네. 아무 그러셨구나. 아,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방송하면서 뭐 네. 이제 합방도 해보셨을 테고, 네. 뭐 요즘 워낙에나 아프리카. 누나 장규리 닮았어요. 정규리가 누구야? 장규리? 장규리? 개 오래 했네. 어? 오래 했다고 했었다. 아, 오래 사귀었네. 아, 저기 나랑 저기 주영이요. 예. 네, 오래 사귀었었죠. 그때 8월 말이에요. 아름다운 이별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 다 알긴 알거든요. 아, 네. 그래요. 아, 하긴 은비니까. 그래요. 뭐 악기 쪽이잖아요. 악기 은비시고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좀 이제 악기 다루시는 분들 그 특집을 해가지고 그때 나왔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맞아요. 있는데, 그죠? 그럼 전공 이제 바이올린이시고. 맞아요. 그래요. 바이올린. 근데 이제 보통 그쪽 이제 클래식 계열에서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오는 게 사실 이제 흔치 않죠. 예, 흔치 않죠. 맞아요. 그냥 진짜 정말 관종이라. 약간 처음에는 엄마 아빠한테 그냥 유튜브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는데 제가 엄마 아빠한테 인터넷 방송 하시는지 몰랐거든요. 아, 진짜요? 장비만 해놓고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빠 친구가 제가 처음에 방송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 오디션 방송을 나갔어요. 철구 오디션 방송. 근데 아빠 친구가 그거 너 딸이 여기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막 아버님 세대들도 아프리카를 보시는구나. 뭐 그렇게 해서 좀 되게 안 막 뭐 컴퓨터 다 부실 거야 막 이러다가 그게 어째 꾸역꾸역 해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냥. 원래 시청자로 있다가 이렇게 좀 막상 방송 해보니까 어때요? 쉽지 않죠?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쉽지 않은 게 아니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솔직히. 어떤 게 힘들어요? 시청자도 그렇고 뭐 열을 저는 열을 관리 이것도 잘 못해요.
열혈 관리라는 게 근데 이제 그냥 또 이제 그 별풍선 많이 쏴주시는 분한테 이렇게 좀 살랑살랑 해가지고 이게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컨트롤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팬분들이랑 방송 외적으로 이렇게 연락하고 뭐 누구 형님, 누구 누나, 누구 동생아, 친구야 없어요. 네, 방송 꺼지면 이제 그냥 딱 그렇게 되는 느낌이라서 그래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취미? 취미 풀시간에서 방송하고 이제 늦게 자, 좀 저 늦게 자거든요. 눈 뜨면 5시 이러니까. 방송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7시, 8시쯤 저녁에 하는데. 아, 7시, 8시쯤. 그러면은 뭐 한두시 끝나고? 한두시 끄고 그럼 이제 그 나머지 시간들은 뭐예요? 가만히 그냥 멍 때리고 그냥 누워있고 핸드폰 보고 아프리카 보고 유튜브 보고 그래요? 하다가 아침 또 한 6시, 7시 되면 배가 또 고파요. 아침 또 아침 먹고 자고 일어나면은 그럼 몇 시에 자요? 한 아침 9시? 9시에? 거의 맨날 밤을 새시네? 예, 좀 약간 그래요. 그럴 때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뭐요? 그 볼 게 이제 막 떨어지고 그러면은 노래하는 코트 방송을 보는 거죠. 저 진짜 근데 많이 봤어요. 저 진짜 좋아했다니까요 방송. 아 진짜요? 네. 제가 11시부터 6시까지 하거든요. 네. 예, 저도 그래서 생활 패턴이 그런 편이 아침에 자고 약간 그런 편인데 예, 그게 맞지. 그래요. 되게 재밌게 저는 그 코트님 밥 먹는 거 그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먹방. 네, 먹방 되게 좋아해요. 먹방하면서 막 눈깔 뒤집고 뭐 이런 거 네, 밥 먹고 막 어쩔 때 막 화내고 이런 것도 좋고. 그랬어요. 네. 저희가 이제 시골을 가잖아요. 시골 방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좀 시골 방송 한다 그랬을 때 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시골 방송? 네. 그냥 별 생각 없었죠. 네, 그냥 별 생각 없고 그냥 아 그냥 뭐 합방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근데 뭔가 시골 간다는 게 저는 딱 기분이 뭔가 좋았어요. 시골. 시골. 고향이 어디예요? 저요 서울이요. 서울. 아 인천 사람이긴 해요. 아 인천에서. 인천. 그래요. 이제 한 금요일 아니면은 금토일 중에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금토일 좋죠. 나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장도 보고 또 가서 뭐 장작도 패고 소뚜껑 삼겹살도 우리 먹고 하고 할 텐데 아 이게 진짜 장시간 동안 토크로 또 이끌어 나가야 되고 또 이제 야방이고 또 제가 이제 실내 방송만 하다가 저도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건 상관없거든요. 저는 혼자서는 이제 가끔씩 이제 내 취미랑 방송 결합해갖고 이제 그 바이크 타고 다니고 이렇게 그 야외 방송을 좀 했었어요 혼자서. 근데 그런 거 할 때는 누가 없으니까 팬들이랑만 소통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그 타비제이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하던 분들이라서 좀 이런 좀 방송하는 분들이랑 같이 방송을 또 컨트롤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예, 부담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좀 이제 주희유님 불러서 오늘 좀 이야기도 예, 좀 약간 좀 친해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피부가 좋다 그러네. 관리 받으세요? 저 관리 안 해요. 안 해요? 네. 관리는 안 하고. 아 학교 다녔을 때 좀 인기가 많으셨겠네. 외모가 좀 이렇게 좋으셔서. 그 대학교 때까지는 잘 만났는데 남자친구를? 그렇게 잘 만났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이제 BJ 일종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인기 없어요 지금. 지금 방송을 하고 나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떨어졌다고요? 뭐 언제부터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면 약간 남자는 저 안 좋아하고. 아 좀 그래요. 약간 좀 그런 거네. 그 내가 좋아해야 연애가 되는 스타일이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찝어서 먼저 대시해서 만나고 약간 이런. 아 그래요? 먼저 아 그럼 좀 마음에 든다고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편이에요? 네 좀.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왜요? 이제는 날 좋아해 준 사람이 좋아요? 그런 게 좋죠 이제는. 근데 약간 저도 나이를 좀 저도 그렇게 어리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약간 주책 같은 거. 그치 어리지 않죠. 예 어리지 않죠. 좀 뭔가 주책 같다 보이고 이래서 그냥. 요즘에는 좀 마음을 숨기려고 해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 남자가 꼬이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좀 이제 하는 일이 집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밖엔 잘 안 나가시고? 나가도 그냥 혼자 혼자 산책하고 혼자? 네. 하, 혼자서 막 야방도 해보고 했어요? 야방도 예. 했었죠. 근데 이제 안 한 지 좀 되긴 했어요. 의미 없으니까. 그쵸. 맞아, 의미 없어. 어, 밖에 나가서 기분이 좋은데 뭔가 나 이런 모습을 봐줄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켰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 막 이거 들고 다니면서 뭔가 좀 창피하고. 맞아, 맞아요. 그러면 뭐 지금 이렇게 약간 마음에 담아놓은 사람 있어요? 마음에 담아놓은 사람? 네. 어떤 거요? 지금 약간 말씀하시는 게 네. 아, 마음에 지금 이제 마음을 좀 숨기려고 한다. 아, 네. 아 있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아, 그래요? 있었었는데. 어, 왜요? 그 사람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BJ인가요 좀... 혹시? 아니 BJ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BJ였나 BJ였나 보네. 어, 은비 중에 한 명 있나 보다. 아니에요. 맞네. 아니, 은비 나는, 아니요. 아니 그래도 아니, 잘 아니요. 맞춰요. 나 진짜 잘 아, 맞춰요. 은비는 아니에요. 아, 은비는 아니에요? 은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어, 마음을 접었구나. 네. 상대방이 관심 없는 것 같아갖고. 네. 그래요. 좀 뭐 나를 좋아해 준 사람도 괜찮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방송 뭐 8시부터 1시까지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늦은 시간까지. 그럼 그 시간 동안 뭐예요? 아니 나는 컨텐츠를 하거든요. 뭐 이제 뭐 이제 뭐 오늘 이슈라든지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제 뭐 먹방도 하고 이것저것 막 하는데 4-5시간이면 꽤나 오랜 시간이잖아요. 일단 뭐 연주는 뭐 그냥 뭐 받으면 하는 거고 아니 시청자랑 고민 상담 뭐 이런 거나 고민 상담 네. 그런 거나 뭐 어쩔 때는 뭐 자기 사진을 이렇게 보내요. 제가 제 방에 그래도 거의 남자밖에 없으니까 자기 사진 보내고 어떠냐고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얼평 뭐 이런 사람 얼평 있고. 같은 것도 좀 하고 네. 그래요. 오늘은 오늘 바이올린을 이제 그 주희우님 키려면은 여러분들 1000개가 필요하거든요. 예, 제가 딱 그 애니메 그 자막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팬분들한테는 오늘 얘기하셨어요? 아 근데 합방한다고? 그, 합방한다고. 제가 이름은 말 안 했거든요. 일부러 그거 해 틀어야겠다. 비공 그거. 아니 저기 그 안 틀어도 되나? 야, 아 근데 그거는 너무. 아 그래. 어쩔 수 없 이제 정말 코피야. 아무도 안 해줄 때. 공지 따라 주야. 어? 어 이게 왜 이러노? 됐다. 그럼 저기 아프리카 뭐 방송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거 안 해요? 뭐 틱톡도 안 하고? 틱톡? 예, 좀 막 틱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춤추는 거요? 예. 아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건 아예 안 하고. 제가 춤을 좀 잘 못 춰가지고. 뭐해? 좀 근데 춤 잘 추시잖아요. 리액션 되게 맛있게 잘 하시잖아요. 아 저요? 저는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방송하면서. 네. 풍선. 우리 아무래도 BJ이다 보니까 방송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 나도 이제 풍선이 잘 터졌어요. 오늘 되게 잘 터지고 뭔가 풍선이 평소에 비해서 많이 터지는 날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예. 춤을 좀 추고 싶고 그래서 흥을 돋구는 거죠. 맞. 저도 예. 춤을 진짜 못 추지만 또 풍 터지고 근데 저도 춤 추는 게 약간 좀 약간 저는 열심히 추는데 다 막 옆 좀 엽기스럽게 저도 돼가지고 쌍수 하셨어요? 네 왜요? 아 쌍수 하셨구나 좀 망해서 다시 할 거예요. 왜요? 왜 얼굴에 손을 대요? 아니 지금도 이쁘신데 왜? 아 근데 좀 눈이 마음에 안 들게 됐어요. 아 실패했구나. 네 좀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 엄마가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제가 그때는 좀 엄마 말씀 좀 잘 들을 때라. 아 언제 했어요? 이거요? 네. 저 그 입시 끝나고. 아 되게 바로, 옛날에 했구나. 네. 어. 근데 그래요? 다 얼마 전에 했냐고 물어봐요. 진짜 오래됐거든요. 근데 한 30살 때 딱 다시 하려고요. 30살 때? 네. 어, 얼마 그, 안 남았어요. 저기 뭐 쌍수 말고는 다른 거 한 건 없잖아요. 네. 그럼 본판이 이쁘신 편이네. 캐물은 티 안 나는데. 이쁜데 왜 그러냐? 아 이뻐요 이쁜 이쁜데 이제 좀 이제 갑자기 딱 보니까 쌍꺼풀이 약간 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좀 그렇긴 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한 거죠. 코트님은 안 하신 거죠 눈? 저요?
저 쌍수 안 했죠. 저 눈 예쁘시네. 완전 생눈이 생눈. 예. 아, 제가 원래 오늘 방송 안 한 날이에요. 월요일이랑 화요일만 이렇게 쉬는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방송을 하죠. 11시부터 6시까지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주희유님이랑 같이 이렇게 깜짝 나타나면 시청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시청자들한테 아, 그렇죠. 예, 그 좀 뭔가 까일 거리를 제공하고 싶지 않아서 예, 뭔가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계속 호감작을 하다가 맞아요. 나중에 뭔가 내가 하나 실수하거나 뭔가 내가 좀 변수의 어떤 휴방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저희 시청자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내가 쉬는 거거든요. 그쵸, 그치. 그래서 뭔가 좀 그렇게 호감작을 해놨다가 나중에 뭔가 잘못했을 때 아 그래도 휴방날에 내가 게스트 방송이라도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리라도 만들려고 오늘도 하나의 그 호감작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람들은 네. 열심히 하는 걸 결국엔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럼요. 맞아. 정말요. 방송에 대한 고민이 아무래도 주희유님이 좀 시청자 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제가 네. 한 명, 열혈 분이 한 명 있었는데 열혈이랑 멀어지게 된 계기가 어떤 거냐면 채팅으로 저한테 너는 말투도 약간 지코 오빠 따라하는 거 같고 제가 처음에 지코 오빠 방송 좀 많이 했었거든요. 시작이. 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말투가 지코 같대요. 막 그러면서 너는 너만의 특색도 없고 막 이렇게 말하는 좀 거예요. 깨긴 하죠. 왜냐면 아, 그래요? 이제 누군가의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이제 그걸 이제 특히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러면 이제 방송하면서 아 오늘 여러분 바이올린 좀 키고 싶은데 뭐 없나요? 막 이렇게 했어요? 어, 되게 비호감이세요 그러면 되게 비호감일 것 같아 진짜로. 그렇게까지 티나게 하진 않아요. 근데 네. 저도 모르게 약간 이게 스며든 그 뭔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저도 몰라요 뭔지. 그게 되게 안 좋죠. 왜냐면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분한테 좀 그런 지적을 좀 많이 받았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그냥 좀 말을 예쁘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 풍이나 쏘고 얘기해 미친 막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거를 애매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그 같은 내용의 얘기더라도. 같은 내용의 얘기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 보이거든요. 예. 아, 여러분 그 제 시그니처 풍 중에서 10개 중에 풍 좀 쏴라고 좀 누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 10개 쏘면은 풍 그 시그니처 에. 그 뭐지? 사운드. 어 사운드 있잖아요. 코트야. 없. 아 이거 좀 개소리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이런 거 있잖아요. 개소리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코트야. 저는. 아, 그거 좀 배에서 좀 그만하고 맞아요, 그만하고 맞아요. 예, 네. 이런 걸 좀 해놨는데 코트야. 뭐해? 같은 내용이더라도 코트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 그거 좀 배에서 좀 그만하고 주희유님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되게 본인은 유쾌하려고 한 얘기였겠지만 그 얘기를 보는 시청자들은 되게 그랬을 걸요 아마. 어, 뭐야, 어, 학권현이 성격도 되게 더럽네. 뭐 이러면서. 뭐야, 어, 되게 재수없네. 그래서 되게 비호감으로 다가갔었나 봐요. 코트야. 막 그런 거 같아. 근데 약간 좀 찐텐이었어 그때. 어, 아, 너무 팩트로 때리면. 아, 웃으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풍이나 아, 쏘면서 얘기해 씨발 있어요. 아 진짜 너무 비호감이시다. 왜 그런 쓰레기 짓을 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아무리 풍이 안 터진다 그래도 시청자들한테 풍 좀 쏘라고 씨발 이런 건 아니죠. 그게. 예. 네. 지금 안 그러시죠? 아 지금 안 그래요. 어, 그때 약간 후회합니까? 살짝. 근데 거기다 또 열혈이셨잖아요. 그렇죠. 와 진짜 그거... 못됐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열혈이잖아. 열혈은 뭐예요? 내 방송에 가장 기여도가 높고 공헌도가 높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요 고객들이잖아요. 예. 그 주요 고객들이 이제 지갑이 좀 씨가 마를 수는 있어도 지금까지 축적해온 게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 씨발 풍 좀 쏴 씨발 새끼야 이러면은 좀 더럽죠. 예. 그때 그 언제 그런 발언하셨어요? 코트야. 얼마 안 됐어. 왜 혼나고 아, 있냐?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좀 코트야. 오래 했으니까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절대로 열혈이 솔직히 그럴 수는 있어요. 어? 잘 쏘고 하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웃긴다. 이게 그냥 중손같이 100개씩 300개씩 막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쏘는 사람은 계속 이뻐요. 근데 한꺼번에 많이 쏴가지고 막 열혈 들어오고 막 되게 그날 엄청 기분 좋게 해줬는데 그 이후로 아예 안 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막 되게 기분이 예, 좀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는요. 저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저는 구실을 잡아서 블랙을 했어요. 아니 내가 존나 예민했었던 날에 갑자기 딱 들어와요. 근데 풍선을 너무 안 쏘더라고. 그러니까 한 열흘 들어오고 나서 한 세 달 동안은 안 쏘는데 그 친구가 다른 그 엑셀 방송에 가고 몇십만 개 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한테 전달을 되는데 기분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하지만 시원하죠. 하지만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그래도 내 방송이 가장 좀 공헌도가 높고 좀 이렇게 주요 고객 중에 하나인데 VIP 고객인데 그렇게 많이 쏜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이 요즘 잘 안 쏜다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거 되게 비호감인데 오케이 구실을 잡자 그래가지고 계속 눈여겨만 봤어요. 올 때마다 항상 반갑게 인사해주고 왔어 안녕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쩌면 안 쏠 거 아니까. 그런데 이제 양만 바짝 올라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되게 예민한 날 이제 뭔가 하고 있는데 형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저 씨발 새끼하고 바로 블랙했어요. 바로 아니, 블랙하고 나서 예 그러면서 내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앞으로는 여우같이 행동해야 돼요. 대놓고 얘기하지 말고 속으로 담아놓고 있다가 언제 어느 날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 누가 봐도 잘못했어 그러면은 그때 블랙을 하면 돼요. 예 알겠죠.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쵸. 예 그래요. 여우같이 되는데 제 태생이 약간 곰이에요 솔직히. 에이 곰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주희우님은 외모도 되게 이쁘시고 저도 사실 제가 좀 약간 안면인식 장애같이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는데 내가 기억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게스트 방송을 하거나 BJ들 이렇게 뭐 합방하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아 그때 코트님 제가 인사드리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음료수도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에? 누구세요? 막 이렇게 한 적이 많아요. 비싼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주희우님 제가 기억을 했잖아요. 몰랐다며요. 아니 제 방 그때 그 공식 방송에 나왔었다고 얘기해가지고 아 그 사람이구나. 그거는 기억하시는데요? 예. 근데 되게 그 좀 예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세 댄 분 이렇게 나가가지고 현악하고 한 분 이렇게 그 콘트라베이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콘트라베이스요? 첼로. 첼로구나. 첼로. 콘트라베이스는 이거 아니야 이거? 큰 거. 가구 같은. 그래요. 근데 그게 어쨌건 다루는 게 이제 바이올린 선이 몇 개죠? 다섯 개인가요? 네 개. 네 개예요? 네 개. 그럼 현악은 다 네 개죠. 그 첼로나 바이올린이나 콘트라베이스나 이런 애들 다 네 개죠. 그러면 다 다룰 수 있는 거네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좀 뭐 이제 특성이 음역대가 좀 달라서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요? 네, 아예 달라요. 아 진짜요? 바이올린 비올라만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피아노를 칠 줄 아면은 아코디언도 이렇게 할 줄 알고 뭔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그래요? 제 후배가 될 수도 있었어요. 주희님 그거 알아요? 네. 저 성악 전공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이제 예고를 1학년, 2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학교를 관두고 1년 이제 꿇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복학을 해서 최종은 성지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지고 출신이란 것만 알고 있지 표면적으로 알고 있지 1학년 2학년 때는 저도 클래식을 전공했었거든요. 어디 학교요? 예고? 전남예술고등학교. 전남예고? 예, 제가 목포가 그 고향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성악 그 전공 선생님이 제가 1학년 때 이제 그 한국 가곡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 이제 수석으로 3등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변성기가 안 오는 거예요. 예. 변성기가 안 오고 그 보통 고등학교 코트야. 1학년 때는 코트형 바이올린 스펠링 써 주세요. 아, 그래 닥치세요. 예.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보통 이렇게 변성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애들 그 변성기 걸린 목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바리톤이나 약간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이제 낮은 음역대. 여자는 이제 높은 데가 소프라노 이렇게 메조 소프라노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저는 그때 테너였어요. 그래서 진짜 그 선생님께서 너 연세대 입시곡 줄 테니까 태훈아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나가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좀 각광받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제가. 예고 다닐 때.
그때 노래하시는 거 좀 봤거든요. 네네. 약간 R&B 잘하시던데. 아 예. 예. R&B 느낌으로 항상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좀 약간 이죽거리시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죽거려요. 아니 내가 약간 피해의식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노래를 제가 원래 노래하는 코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노래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에이징 커브가 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좀 이제 성대도 근육이다 보니까. 이제 좀 과거에 이제 되게 잘 부르다가 나중에 이제 성대가 마탱이 가갖고 약간 잘 안 되는 그런 가수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10년 이상 노래를 부르니까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기량이. 예. 그래가지고 노래에 좀 별로 크게 자신도 없고 예전에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와와 오오 막 이랬는데 지금은 노래 부르면은 물음표 많이 치고 플랫된다고 지적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예. 그치.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러다가 좀 R&B 를 파야겠다 해가지고 연습 좀 하고 있었죠. 근데 코트님은 네. 노래 몇 개로 하세요? 몇 개 받으면? 아 저요? 리액션으로. 저는 사실 기분 좋을 때 이제 노래 할 때도 있고 좀 뭔가 아 그냥 오늘 뭔가 틀에 박힌 내가 매일 하는 방송의 방식 말고 오늘은 그냥 진짜 내 팬들 데리고 예전에 과거에 노래했던 코트를 기억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좀 소규모로 이렇게 좀 노래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그때 숙성이 되는 거예요. 시청자 드라이에이징 방송이라고 숙성되는 거죠. 채팅도 안 올라가고 다 한 막 노래 시작하고 나서 한 시간 정도 지난 뒤에 막 700명, 800명 다 나가 있고 그들만의 어떤 울타리 내에서 아, 거기서 찐팬들만 그렇죠. 아, 찐팬들만 예, 노래하면 바로 나감. 아.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예전에 노래할 때 사람들이 많아졌었는데 지금 노래하면은 사람 많이 나가요. 아. 근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 열심히 불러서 뭔가 잘하네. 요즘 노래 좀 하더니 연습 좀 하더니 괜찮아졌네 하면서 되게 좋게 반응해 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풍선을 또 싸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신청곡도 받고 하는 거죠. 신청곡은 랜덤이에요. 근데 10개 쏘면서 막 되게 짜치면서 뭐 불러주세요 하면은 MR 틀어놓고 근데 딱 1,000원어치 불러드립니다. 그것도 1,000원어치 불러드려요. 예. 딱 그 맞게 도입 시작할 때 한숨 이러고 딱 끝나요. 예. 딱 받은 그게 만큼 맞죠? 하겠다는 마인드. 맞죠? 예. 받은 만큼 하겠다는 마인드. 아 그러면은 저 주희윤님 같은 경우는 300개 받으면은 뭐 신청곡을 해드리나요? 한 곡 정도 해드리고 다시 가방에다 한 곡당 300개 한 곡당 300개 네. 아 그러니까 안 쓰죠. 왜요? 어이 저도 300개면은 와 하고 좀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 곡당 300개는 좀 약간 단가가 세지 않나? 어? 센 건가 그게? 저 원래 200개였다고 올린 건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사람들 그 300개도 그렇게 막 비싸다고 하진 않은데. 그래서 어저께 안 터졌던 거예요? 어제 근데 바이올린 아예 바이올린 아예 꺼내놓지 않는 날도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어제는 그럼 왜 그랬어요? 어제 제가 좀 모니터링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 어제는 네. 좀 망했어요. 어제 완전 망했구나. 아. 어제 장사는 좀 망했고. 그럼 그런 날은 되게 좀 약간 회의감 들겠어요? 회의감 드냐고요? 예. 근데 옛날엔 그랬거든요. 예. 아 근데 그냥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아 그냥 그런 그냥 느낌으로. 그러면은 마음 편하더라고요. 주희윤님 근데 앉은 자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의자 끝머리에 자꾸 이렇게 엉덩이 걸치고 앉아 있으니까. 아니 저는 존나 꼴받아요. 아니고 그게 애새끼처럼 약간 그러게 있으니까. 코트님한테 예. 집중해서 들으려고 이렇게. 아니 의자 왜 좀 엉덩이 좀 붙이고 이렇게 올라가 아니, 계시지 왜 이렇게? 아 이게 약간 주희윤님이 키가 작으신 건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예. 약간 발이 이렇게 떠 있어. 이렇게 아예 발이 이렇게 떠 있으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라 자꾸 계속 내려오더라고. 네. 의자를 좀 낮춰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럼 계신 거 괜찮아요? 네 밀어드릴게요. 근데 제가 원래 약간 좀 앉는 그 네. 습관이 좀 끝에 앉고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옷 뭐냐? 옷이 뭐 왜요? 왜요? 약간 귀여운 스타일. 아 옷이 왜? 확실히 그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본인이 이제 좀 귀여운 걸 아니까 약간 좀 귀여운 스타일로 입으신 거 아닌가요? 저는 좀 그렇게 만약에 좀 어깨라도 좀 노출하게 입었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더라고요. 아 노출도 해봤어요? 그래 나시 정도? 방송한 지 1년 좀 넘었다고 했는데 단기간 내
별짓거리를 다 하셨네요. 저 막 별짓 다 했어요. 아, 떠보려고 뭐, 개발학을 떠셨군요. 막 진짜 별, 막 물구나무 쓰고 덤블링하고 코트야. 진짜 별거 다 했어요. 어떤 스타일인가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아니 본인의 그 네임, 그 어쨌건 주희님이 이제 인터넷 방송 쪽으로 오시기 전에는 연세대도 나오셨고 또 전공자에다가 뭐 남부끄럽지 않은 그런 스펙과 어떤 배경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본인을 그 깎아내리는 행동들 많이 했냐 이거죠, 내 말은. 근데 그게 제 성격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막 척척하고 막 일부러 뭐 망가지려 한 것보다는 그냥 원래 성격이 좀 뭔가 여자 하진 않아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저는 한 옛날에 어렸을 때도 막 애들 웃기고 막 좀 광대짓하고 좀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걸 좀 좋아했구나. 네 약간. 근데 극기가 좀 인터넷 방송에 막상 오니까 좀 발휘가 잘 안 되는군요. 될 때도 있고 저는 약간 기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될 때는 있고 안 될 때는 또 안 되고. 약간 혼자 방송하는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이제 좀 뭔가 다른 BJ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티키타카도 하고 뭔가 그런 화기애애한 좀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세요? 그 합방도 뭐 싫지는 않은데 좀 오래 안 했었어요. 합방을 좀. 그래서 요 최근에 솔방 위주로? 그 솔방 위주로 했죠. 술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냐고요? 이거저거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는 본인한테 어떤 스타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고민하는 표정이 되게 재수 없으신. 아 너무 존나 꼴 받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왜 입술 아 이질한데 아니 왜 그러세요? 에? 아니 무슨? 아 이게 고민하는 표정 아니 너무 이쁜 척 약간 역겨운 거 알아요? 아니 토나요 주인님. 아, 이런 말씀 드릴 것 같은데. 예. 아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보면서 순간 역하네 약간 그 느낌 살짝 들었어요. 예,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예, 네. 그게 아니고 네네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저 이렇게 1대1로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때합방은 좀 어려운 것 같고. 때합방에서 이 발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코트야. 남에 대한 배려. 지식 배틀 가능한가요? 지식 배틀 나중에 한번 할까요? 코트야. 좋다. 아니 저 안 돼요. 자료 한번 준비해와야겠다. 아니 랄피야 그걸로 하지 말고 그거 어때? 인물 퀴즈 이번에 약간 요즘 감성으로 좀 가자. 그래. 워싱턴 DC. 미국에서도. 예? 뉴욕에서도요? 미국. 아, 미국에서도. 그거는 너무 좀 뭐랄까 아예 지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고 연세대 정도면 사실. 예. 근데 저 지금 뭐 네네. 맨날 그냥 멍 때리고 살아서 그런지 거의 지금 짱돌인데 든 게 없는데 머리에. 아 그래요? 네. 근데 연세대 출신이라고 해서 저는 음대이기 때문에 네네. 똑똑하지 않아요. 네. 그냥 뭐 공부는 그냥 좀 열심히만 했지 이제 지금은 돌머리 됐어요. 그래요. 원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예고 루트로 타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예고 가고 예대 간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전공자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방송하기 전에는 약간 뭐 어디 소속돼 있는 악단이나 이런 데였어요? 어떤? 뭐 레슨? 그리고 아, 레슨. 레슨하고 교회에서 뭐 연주하고 막 맨날. 교회에서도 페이를 좀 주나요? 네. 아 진짜요? 5만원 그렇게 적어요? 다 근데 그래요. 아 진짜요? 5만원이 스타트. 와 야 아 5만 그럼 5만원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좀 편차가 좀 있는 편이죠. 근데 뭐 20만원도 받고 뭐 30만원도 받고 그런 때도 있지 않았어요? 한 달에 이제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5만원이니까 이제. 와 그러면은 바이올 챙겨서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시간 되면 가서 이제 바이올 연주하고 얼마나 보통? 한 시간? 두 시간? 두 시간에 5만 원 받으려고. 와 그럼 진짜 사실 좀 그렇다. 그 레슨도 5만 원. 그럼 되게 너무 현타올 것 같아요. 레슨비도 이제 주고 이제 클래식 쪽 전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악기도 비싼 거 써야 되고 또 레슨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유명한 교수님들한테.
근데 나가서 2시간에 5만 원, 아 이건 진짜 좀 그러네. 돈 약간 클래식은 돈 버는 거는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진짜요? 응. 와 그럼 나도 성악을 안 하길 잘했네. 그쵸. 네. 돈 그지. 아 난 진짜, 아, 진짜 성악을 노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성악발성을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우리 엄마가 성악을 했었어갖고. 그래서 자 태훈아 자 소리 낼 때 뭐 좀 두껍게 성대 내리고 자 아 이렇게 하니까 딱 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어 이렇게 내가 적성에 잘 맞고 내가 타고났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갔죠. 그런데 선생님들도 되게 칭찬 많이 해주시고 실기 때는 항상 저한테 이목이 집중됐었어요. 3학년 선배들도 야 쟤는 저 뭐야 테너네 1학년 중에 유일한 테너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변성기가 오니까 남자들은 다. 근데 어디서 막혔냐면은 이제 독일어 가곡 이제 가곡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태리 가곡 독일어 가곡. 독일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존나 어렵더라고요 그게. 독일어요? 예 엄청 어려워. 그래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아예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독일 가곡 이제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실용음악 쪽으로 이제 그냥 전과를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용음악이 네. 훨씬 나아요. 맞죠? 어 우리나라에서는 맞죠 솔직히. 어 그게 맞지. 그리고 좀 클래식 하려면은 그냥 독일 가서 계속 있어야 돼요. 맞아 힘들어. 유학도 가야 되고 할 게 많아. 좀 커리어도 좀 쌓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공하던 애 중에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네. 클래식 쪽에서는. 네. 아니 근데 아뮤소에서 저번에 나왔던 분들은 또 다 전공하셨던 분들 아닌가요? 그러네. 아 그렇긴 하네요. 맞네. 전공하던. 주제 파악을 못하세요? 아 그렇긴 한데 아, 네. 여자 중에. 남자 아 여자 중에. 어, 여자 중에. 아 근데 너무 짜친다 뭔가. 아, 남자들 그 전공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나밖에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되게 그렇게 얘기해 놓다가 아. 몇 명도 있잖아요 하니까는 아 여자 중에 아 여자 중에 여자 중에 또 누가 있으면은 저분은 30대잖아요 저는 20대잖아요 이렇게 할 거예요. 예. 아무튼 좀 뭐 전공을 했었고 되게 일단은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고학력자랑 만나보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네요 진짜. 예. 아 진짜로 그 아프리카 BJ 중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어 맞아 지훈. 예. 네. 어 아세요? 지훈. 어. 같이. 어 근데 저는 이제 좀 그 은비들끼리 이렇게 좀 그 술 먹는 뒤풀이 같은 데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로요? 와 대박이다 그랬었는데. 그때가 학벌은 중요한 게 아닌가봐. 그때가 언제였지? 그때도. 뭐 백회 특집이었나? 뭐 그때도 저 있었어요. 아 그때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뒤풀이 되게 오래 했잖아요. 네. 그때도 저 갔었어요. 뒤에 앉아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때도 사귀고 있었어요. 아 그때는 알았죠. 아 그때는 알았어요? 네. 어. 그때 아, 공개 안 했는데요? 그랬나? 어. 아니 왜 헷갈려. 아, 뭐 헤어졌으니까. 예,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때 봤었구나. 근데 제가 좀 네. 그때 약간 좀 자신감이 좀 약간 떨어져가지고 막 BJ들 보면 좀 피해 다녔어요. 왜요? 좀 나대지 말자. 차라리 그냥 조용히 살자. 약간 이 마인드로 약간 그 시기였어가지고 제가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대지 않아서 그래서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나대질 않아서? 네. 사실 거의는 다 기억을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도 이렇게 뭔가 좀 기억을 잘 못할 때가 많죠. 아무래도. 네. 아무튼 뭐 기억 했으니까 예. 뭐가 중요해요. 일단 어차피 뭐 이제 방송하고 그럴 텐데 오늘 이렇게 또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오늘 뭐 식사 안 하고 오셨죠? 네. 어 뭐 못 먹는 거 뭐 있어요? 저 매운 거 빼고는 다 먹어요. 아 진짜요? 매운 거 빼고 다 먹어요? 네. 진짜 다 먹어요. 그래요. 좀 얘기 좀 더 하다가 그러고 좀 밥 먹읍시다. 네. 예. 보통 밥은 몇 시에 드세요? 저 약간 패턴이 아침에 먹고 좀 오래 안 먹었다가 저녁에 먹고 약간 간헐적 단식 그런 거 하시나 보네. 네, 저도 약간 좀 항상 좀 마르고 싶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웬만하면 지금도 마르신 거 아니에요? 지금 몇 킬로세요? 제가? 52kg? 어떻게 알았어요? 딱 보면 알아요. 오. 네 52kg시구나. 어떻게 알았대? 아 보면 바로 압니다 저는. 예. 네. 얼굴에 써져 있습니다. 비빔밥으로 바로 보겨버리자. 아니 뭘 비빔밥 먹어요 여러분들. 비빔밥 나도 싫어하는데.
아 근데 취미가 너무 없어갖고 좀 약간 너무 재미없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재미없긴 해요. 이게. 저는 바이크도 타고 다니고 나 오늘도 저녁까지 바이크 타다가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2시간인가 자고 그러고 방송한 거라서. 취미가 바이크? 바이크 타고 이제 전국을 여행을 다니는 거죠.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확실히 좀 그렇게 돼요. 어두워지고 음습해진다? 뭔가 근데 집에만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시네? 예, 네, 원래는 이제 그랬었죠. 근데 이제 뭔가 좀 취미를 무조건 사람이 가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입문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맞아요. 밖에 돌아다니고 진짜.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상형이 약간 취미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자거든요. 바이크 탈 줄 아는 여자예요? 네. 근데 바이크판에 있는 여자들이 진짜 와 여왕벌도 여왕벌도 이런 여왕벌이 없다. 아 진짜요? 예, 네, 저는 진짜 차라리 BJ 꼬시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이 들 정도야. 왜냐면은 바이크판에 있으면 이제 남초가 완전 남초라서. 아, 그치, 그치. 예. 그래가지고 뭐 무슨 진짜 누가 봐도 그냥 뭐 태릉 선수촌에서 막 뛰쳐나온 것 같이 생긴 진짜 덩치만 이만한 뭐 용상 막 137 것 같은 막 그런 여자 라이더들도 이렇게 바이크 지 덩치보다 조그만 거 끌고 와갖고 주차해놓은 거 좀 빼려고 하면 나 이거 좀 빼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타야 되는데 탈려. 할리 그 이게 만세인들. 이게 좀 간지지 않아요? 그건 이제 좀 근데 비싸고. 아 비싸. 예, 비싸기도 하고. 아 제 것도 비싸긴 한데 그거는 좀 이제 좀 덜 나가요. 예, 좀 여러 가지 장르가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약간 타게 되면 이렇게 딱 그냥 그런 할리 같은 거 타고 싶어요. 딱 해가지고 기왕 타는 겸 관심 받고 딱. 그러세요. 아 근데 손이 약간 좀 그 좀 노가다 손이긴 해요. 코트야. 되게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비영신. 고생을 좀 많이 했네요. 저 고생한 건 아닌데 좀 네. 손은 좀 노가다 손?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했어요. 저 근데 옛날에 구름 사다리에 한번 빠져가지고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아 그 초등학교에 있는 네. 그거 정글진 같은 거? 그거에 빠져가지고 손이 이게 다 뜯어지긴 했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 헬창들 다 막 찢어지는 거 아시죠? 그거 있잖아요. 막 클라이밍 한다고 이렇게 그 저기 절벽 같은데 이렇게 파랑색, 뭐 초록색, 노란색 붙여놓은 거 딱 빨간색 잡고 이렇게 가는 거. 제가 진짜 악명 이런 거 진짜 세거든요. 그런 걸 하시면 되겠다. 아 그런가? 예. 그런 클라이밍 쪽 좀 취미를 좀 갖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저 막 제가 힘 저 세 보여요? 네, 좀 힘이 좀 세 보이긴 해요. 약간 통뼈에다가 느낌이 좀 그래 보이는데요. 통뼈? 네. 어디 보고 통뼈? 통뼈가 뭐냐면은 이제 그 좀 손목도 조금 약간 힘이 좀 있을 것 같다? 깡따구가 있을 것 같다. 달리기 잘할 것 같고. 맞아요. 그죠? 약간 그런 저 느낌. 다리 씨름인가? 그거 있잖아요. 저 여자는 진짜 다 이겨요. 남자는 아닌데. 한번 해볼까요? 예. 아, 지금 뭐 바지 입은 거잖아요. 바지, 아니, 속바지 입었잖아. 속바지 입긴 입었죠. 네, 네. 다리 씨름 한번 해봅시다. 네. 제가 안에 넣어도 돼요? 네네네. 자, 이거 채팅창 좀 치워줘. 네. 힘이 진짜 센가 보다. 자, 갈게요. 힘 주신 거. 네. 준비. 시작. 아, 잠깐 발이 뜨는데? 야! 시계인데요? 절대 안 지지. 강력하시네. 오 진짜 센데 근데? 센 편이야. 아니야 근데 이게 살짝 열렸어요. 완전 센. 아 왜 그럼 나는 떴어. 나는 약간 얼굴에 지금 피 확 도네. 아 운동시켜 주시네. 아 근데 진짜 힘 세시다. 아 힘이 진짜 세시네요. 근데 제가 한번 교통사고 나가지고 네. 이 힘줄 이렇게 초음파 하는데 힘줄을 보더니 힘줄이 왜 남자지?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요? 제가 그래서 힘 진짜 셀 것 같다고. 힘이 진짜 센 것 같아요. 저도 네. 방금 진짜 해보니까 와 세네. 쉽지 않네. 근데 지금 본인도 약간 좀 얼굴 빨개졌는데요? 아, 힘을 너무 세게 준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막 힘을 좀 세게 줘. 네. 남자는 근데 힘들어요. 네. 아 랄프가 저 이건 100% 랄프야 한 번만 해보자 랄프야 왜 이걸 두 번 죽여야 돼.
이건 100% 랄프진다. 야, 의자 낮추고 해. 의자 정리돼 있으니까 난 오히려 이걸로 할게요. 아, 그래. 오케이, 낮으니까. 오케이. 자, 간다. 잠시만요. 제가 아닌가요? 제가 아니에요. 아니다, 진짜 랄프야. 예? 이기면 10만 원 줄게. 10만 원은 조금 그런데요. 아, 저 좀만 아파가지고. 랄프가 좀 아파. 자, 준비. 시작. 어이 힘들지? 10만원 세다. 오케이까지. 오. 누가 났어요? 아니 이번에 더 센 것 같은데요? 아, 난 발이 떴어요. 의자가 높아갖고. 네. 어, 진짜 이게 세시네. 뭐야? 근데 진짜 세네. 이게 뭐야? 근력이 좋네. 제가 힘을 이 정도로 사용할 정도로 하신 거예요. 의자 다시 높인다고요? 아, 낮춰요? 예, 낮추는 게 맞지 않을까? 아, 네. 예, 아, 너무 좀 키가 그래가지고. 그래, 주인 힘 세시네. 여자친구는 진짜 센 거죠. 그쵸. 남자는 진짜 센 거죠. 응. 그 은근 제가 또 그래서 일도 잘하고 그래요. 일을 잘한다고요? 무슨 일? 그냥 뭘 아 뭔가 시키면은 싹싹하니 잘한다. 나름 못할 것 같은데 잘해요. 담배 피세요 근데? 숨차가지고 담배 안. 숨을 계속 아 담배 진짜. 하긴 두 게임 뛰었으니까 힘들겠다. 그쵸. 지금. 전 두 개 했으니까. 주희유님이에요 여러분들. 주희유님. 네. 이마 위에다가 자막 딱 달아놓을게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주희유님이 장작 패시면 되겠다. 아 맞아요. 그런 거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힘을 진짜 잘 쓰시네. 잠시만요. 숨 좀 돌려요. 네. 28이시죠? 이게 운동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막 존나 성의 없죠? 아, 지금 약간... 자막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네. 몰랐어요. 예. 이거 둘 다 바뀌어 버리네. 새 소스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 소스는 안 되고. 네. 그래. 요리요? 요리 근데. 저 기본적인 건 해요. 뭐 계란찜, 김치찌개, 된장찌개, 밥. 랄프야, 이게 애니메이션 자막이 네. 그 아예 그냥 동기화돼 있네 이게. 아, 다 통일이에요? 거지 같다 이거. 두 개 세 개 못 해놓네. 일반 자막으로 하시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따가 예 이따가 저기 합시다. 아 그래 주희윤님 그 오실 때 여러분들 되게 마음 아팠어요. 왜요? 바이올린 챙겨가도 돼요? 라고 해가지고. 왜요? 여러분들 오늘 주희윤님 그래도 저 예? 유일한 인생 업적인 바이올린을 좀 키게 해주면 안 돼요? 진짜 여기 예. 아니 1000개예요 여러분들. 1000개면은 정말 예, 켤 수 있어요. 맞아요. 예. 1000개로 여러분들 주희윤님의 바이올린 예, 좀 들어봐야죠. 사실 저 할 줄 아는 게 바이올린밖에 없거든요. 너무 바이올린 원툴이긴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취미를 좀 만들어봐요. 취미도 만들고 뭐 게임도 하고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취미 같은 거요? 저는 좀 요즘에 좀 방송적으로 성공하려면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코트님은 네. 이쪽에서는 진짜 잘 되셨잖아요. 잘하시고. 저는 근데 저도 많이 떨어졌죠. 아 최근에 아프리카가 좀 유동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막 3,000명, 4,000명 보던 것도 이제는 막 2,300명, 2,500명 진짜 뭐 성접창단 같은 거 이제 주말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고정 콘텐츠 해서 조금 잘 빨을 받으면 그때 한번 3,000명 정도 보고 되게 힘들죠, 저도. 네. 근데 시청자 수랑 또 풍이랑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이제 자주 키고 자주 이렇게 시청자들이랑 소통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휴방은 얼마나 해요? 저요? 근데 네. 요즘 최근에는 좀 쉬다가 그 어제부터 좀 열심히 시작한 거라. 최근에 좀 많이 쉬었어요? 좀 며칠 아팠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가요?
장염 걸려가지고. 장염이요? 장염 걸려서 아파서 며칠 쉬다가 그래서 저 월요일날 진짜 방송 오래 했잖아요. 보셨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문자로 처음에 저한테 카톡 주셨을 때 저한테 방송을 왜 이렇게 오래 하세요? 이렇게 문자 첫 문자 그거요? 그렇게 주셨잖아요. 왜냐면 월요일 원래는 주인님을 이제 일요일날 모시려고 했어요. 아. 그래서 랄프한테 야 랄프야 그분한테 쪽지 좀 보내라. 그분 지금 방송하고 계신데요? 아 그래? 그러면 좀 저 쪽지 좀 보게끔 들어가서 좀 저기 좀 해봐라 했는데 방송 안 끄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막 존나 오래 안 해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일요일날 저는 일요일이 이제 불금 같은 날이에요. 왜냐면 이틀 쉬니까 다음날 그래서 주유님 좀 부르려고 이렇게 그때 이제 했었는데 방송 더럽게 오래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제 문제점은 뭘까.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이소 나리오이 부탁드릴게요. 어? 아나몰나니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시는 아 진짜요? 아 화색이 도네. 그래요. 네, 여러분 주유님이 드디어 바이올린을 킵니다. 와. 예 드디어 켜게 됐어요. 드디어 네. 오 이게 좀 야 멋있네요 진짜. 나무 아 아니, 잠깐만 그 열지 말고 한번 매봐요. 매고 정상 걸어와봐요. 예. 네. 오, 야, 너무 멋진데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음대생 같아요? 예, 네, 진짜 음대생 같은 느낌 들고 풋풋하고 그래요. 예, 네. 어우 멋있다. 아, 초점 잡히려면 형이 약간 나와줘야 돼. 형 얼굴 잡고 있어.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잡힐 거. 그리고 딱 잡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넘기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아 무슨 미스 코리아도 아니고 이런 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그거나 이거나. 네 민망하죠. 네. 알겠어요 앉으세요. 아 인사를 할 때 무슨 미스 코리아 마냥 인사하시네. 네 주희유님 그 미수의 마이웨이를 바이올린을 켜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바이올린 켜면서. 상처인데 하는 거야? 아니에요? 노래는 안 돼. 멀티는 아, 그래. 안 돼요. 아 멀티는 안 되고? 말도 못 해요. 그걸 하면은 정말 대박 날 거예요. 그쵸. 네. 그거 이건데 이거? 옛날에 이거 알죠? 이거 그 느낌인데. 아 이거 몰라요? 그게 뭐예요? 이거 요즘에 몰라요? 이거 이거 치 이거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치면서 네. 이거는 밑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되는데요? 아 되네? 이게 원래 어려운 반대로 해야지 코트야 어우 재미없어. 이게 왜요? 이게 뭐가 웃겨요? 이게 뭐가 재밌어요? 아 웃긴데요? 고민 아닌가요? 주인님 네? 병신이세요? 병신 같아요 진짜. 아니 이런 말씀을 지금 들으니 초면인데 이제 좀 병신 같은 행동 많이 하시네. 아니 그냥 웃긴 거 이게 뭐가 웃겨 여러분들? 이게 뭐가 웃겨? 뭘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 원래 이게 네. 이쪽은 이렇게 치면서 네. 한쪽은 이렇게 하는 게 네. 뇌를 쓰는 거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래요 원래. 한쪽은 되는데 한쪽 안 되지. 아 좌뇌랑 우뇌가 있으니까 뇌를 이렇게 잘 저기 한다고. 근데 왜 우세요? 아 웃겨갖고요. 아. 눈물이 나네요. 그래요. 근데 진짜 집에서 그럼 연습을 해봐요. 집에서 맨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아 이제 주인이 약간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약간 이 사람 모순적이다. 모순적이라고요? 모순적이라고 느꼈어요. 제가요? 네. 어떤 게요? 어쨌건 잘 되고 싶고 되게 뭔가 시청자들한테 피드백도 받고 싶고 막 잘 되고 싶은데 막상 방송 끄면은 바로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쳐보고 있으니까 그게 존나 모순적인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도 안 봐요. 아 그럼 뭐 집에서 뭐 OTT 같은 거 보고 그런다면서요? 그냥 유튜브나 뭐 그러니까 방금, 그게 그거죠. 네. 네. 그래요. 예. 네. 그 방송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싶은 거고 방송 외적으로는 뭔가 생각 안 하네 잖아. 그렇죠. 예. 쇼츠 맞아. 쇼츠 위주로 많이 보고. 아 저도요. 저 쇼츠 진짜 많이 보는데. 요즘 쇼츠가 대세긴 하죠.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근데 잘 안 하긴 하는데. 구독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한 명 얻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죠. 예. 그 연주하는 것만 올리거든요 지금.
유튜브 채널 한번 전 이제 남의 유튜브 탐방하고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예, 거기 자존감을 얻거든요. 장난이고 저도 요즘 좆박았어요. 시청자 그 뭐야 그 구독자. 유튜브 근데 그쵸 유튜브 진짜 재밌는데. 아 진짜요?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재미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인간성도 중요하고 되게 이거저거 되게 많이 중요하고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망했어요 이제. 네. 인간성이 탈로 나버렸거든요. 인간성이요? 예, 감추고 살다가 인성을. 인성 감추고 살다가 탈로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아무리 재밌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도 나중에 언젠가는 시간이 재평가해 주겠지 하고 진짜 내가 내 유튜브 올라간 영상들 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아 진짜 재밌는데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언젠간 재평가 되겠지. 예. 유튜브 감성이랑 막 좀 다 다르잖아요. 유튜브 감성이랑 아프리카 감성. 네네네. 막 그런 것 때문에 좀 어 진짜 유튜브 잘될 때는 옛날에는 뭐 지금 5시간 되는데 지금 만 달이 찍었잖아요. 그럼 시간당 2,000명씩 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영상들도 지금 보면 약간 이런 식인데 그나마 제가 지금 이제 먹고 살만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성지합 창단. 예, 그나마 이제 10만씩 찍는 게 이거고 되게 좀 유튜브 키우면 진짜 되게 우울하고 막 그래요. 예, 예전에는 막 올렸으면은 다음 날에 막 20만 찍혀있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다 한때죠. 인기라는 건 다 한때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유튜브는 조회수가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어 방송을 좀 많이 하셨네 여기저기. 어 여기저기 좀 많이 돌아다니셨네. 아 저도 많이 했죠. 어 그래요. 물 대목은 뭐예요? 아 이거 아이 보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 올린 거잖아요. 아 보지 마세요. 아 이거 지울 거예요. 아니 보통 유튜브에다가 이제 검색을 했으면 특정인을 검색했을 때 그 검색에서 나온 분이 예 애기 중 이거 지울 거예요. 잘못 만든 것 같아. 이거 뭔가 잘못 만든 거. 아니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아니 이게 뭔데요? 보지 마세요. 뭔데요? 이거 안 돼요.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옛날에 예예 예. 그 술 먹방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님 아니에요? 왜 저 이제 저 캠이 그거라서 그래 로지텍이라고. 아, 그래. 아니,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 진짜 이거는 안 보면 안 돼요. 그래요. 약간 좀 그 흑역사 같은 거군요. 네. 근데 왜 흑역사를 본인 스스로 올려요? 그게 사람들이 옛날에 그걸 좋아했었어 가지고 그냥 남겨둔 건데. 지울 그래요. 거예요. 좀 정리해야 돼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과거가 좀 화려하시네요. 네. 예. 저도 화려해요. 근데 과거가. 저도 유튜브 치면 별게 다 나오기 때문에. 예. 자 일단 봅시다. 어 요즘 이렇게 이제 올리시고. 어 혹시 뭐 공장이세요? 아니 존나 성의 없는 거 알아요? 아니 이런데 누가 봐요? 아 진짜 좀 너무 양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잘 되고 싶다면서요. 아니 왜요? 아니 공장 같아요. 아니 표정도 똑같고 아니 이거는 뭐 본인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 보통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약간 어머님 아버님들이 핸드폰 가지고 맛있는 배숙집 가가지고 예 친구들이랑 뭐 동창회 했을 때 이렇게 산악회 이렇게 해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자 사진 찍는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고 약간 좀 그런 거 같거든요. 좀 개인 소장 앨범 같은 느낌? 아니 일단은 이 뭐 그 영상 그거를 채워야 된대요. 4,000시간을 채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막 올리자 약간 그런 마인드로 좀 너무 성의 없나? 막 사시네요. 아니 네 주희우님 아 막 사신다. 예. 네. 아, 썸네일이 중요하군요. 아 썸네일도 중요하고 어떻게 평균 아니 평 잠깐만요. 아니 너무 모순의 끝이야. 왜냐면 평소에 방송 안 할 때 쇼츠 많이 보고 그러면 이제 유튜브 본다 보면 이제 좀 뭔가 아이디어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그럼 완전 공장장이야. 공장처럼 이렇게 영상만 씨발 누가 봐 나 같아도 안 봐요 진짜. 아 그런가? 예. 아, 일단 클릭하면 이제 연주를 하니까. 아 그래요. 예. 시코토니. 정도면은 일상도 올리시고 했네. 예전에. 코트야. 형님 근데 언제 보나요 마이웨이든? 아 예 보겠습니다.
이때는 뭐 이렇게 뭐 누구한테 한 대 맞았어요? 아니. 아, 내 얼굴이 아, 이때 저는 원래 뭐, 누구한테 맞았어 이때? 그게 아니고 제가 네. 좀 어떤 카메라에서는 이게 넓적하게 나오고 그래요. 아니 많이 삐진 것 같은데요? 많이 삐지셨죠 이때? 뭐 좀 기분 안 좋은 일 있었네. 아니 싸움 자에 되게 잘할 것 같다. 예. 네. 아니 사진마다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 마이웨이 한번 마이웨이 뭐지 그거는? 마이웨이 신청곡이 왔거든요. 네 계시나요? 아나멀나 형님 계세요? 예 신청하신 분이 또 계시면 참 좋을 텐데 마이웨이 이제 보통 이렇게 뭐 커버곡 같은 걸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원곡을 틀어놓고 해요? 유튜브에 그냥 악보 이렇게 마이웨이 악보 이렇게 치면은 아 그거 보고 그냥 바이올린 솔로만 네. 나오는 거예요? 와 되게 멋있다. 오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거 그때 고1 때 샀었는데 2억인가? 2억 5천인가 주고 그때 당시 아 구라까지만 아, 진짜로? 아 진짜 이게 2억 5천이에요? 그 인터넷 치면 스카람펠라 침 나와요. 어 진짜요? 어. 메이커예요? 그래도 이거 좀 계속 가격 오르는 와 이거 떨구면 큰일 났다. 떨군 적 한 번도 없죠? 저요? 네. 케이스 안에서 떨군 적은 있어요. 와, 그러면 얘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그렇죠, 그렇죠. 얘는 떨어뜨린 적은 없죠. 와, 아 주인 진짜 좀 달라 보이네. 예, 예. 문 열고 해도 되나요? 문 열고 해도 아, 소리가 큰가요? 한번 켜봐요. 살짝.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면 청라 롯데캐슬에 저기죠. 이거 주민분들도 어디서. 바이올린 키네? 나도 창문 열어야겠다. 하겠죠. 구라예요. 다들 중심으로 나가죠. 네. 그 어떤 아름다운 소리도